오늘은 인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듯이 괴로움과 어려움 등을 잘 참고 견뎌내는 것, 그러니까 괴로움과 어려움을 견뎌내는 것이 인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이제 예를 들어 삼국유사의 단군 신화를 볼 것 같으면 하늘에서 환웅이가 한반도에 내려왔는데 태백시에 내려왔죠. 그런데 사람 되기를, 여자가 되기를 갈망하는 호랑이하고 곰이 이 환웅이를 찾아가요. 하늘에서 내려온 신인데 찾아가서 우리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웅이가 좋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쑥 한 줌을 주고 마늘 20쪽을 주면서 마늘 20개를 주면서 내가 이걸 먹고 100일을 견디면 사람이 되고 여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곰하고 호랑이가 굴에 들어가서 먹는데 호랑이는 도저히 못 먹겠어요. 그 호랑이가 튀어나왔어요. 여자 사람 되기를 거부하고. 근데 곰은 끝까지 견뎌가면서 쑥과 마늘을 먹으면서 견디는데 37일째, 그러니까 21일째 될 때에 여자가 된 거죠. 환웅이의 명령대로 살아서 여자가 됐다. 그래서 이 여자가 된 여인이 환웅하고 결혼해서 낳은 게 단군이에요. 단군. 이게 우리나라의 고조선은 누가 세웠어요? 단군이. 그 단군이 이렇게 세우는데 뭘 우리에게 의미해 준 거냐? 여기서 힘을 상징하는 호랑이보다 인내와 참을성이 결국엔 승리한다. 곰이 승리한다. 이것을 의미하는데 당시에 우리나라가 하도 외침을 많이 당하고 힘은 없고 다른 나라의 공격을 많이 받으니까 우리나라는 하늘이 내린 나라다. 너희가 아무리 우리를 괴롭혀도 우리는 하늘이 내린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근데 무엇으로 우리가 이기느냐? 힘과 용맹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인내로 이긴다. 인내로. 우리가 끝까지 참고 견딤으로 이긴다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죠.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의 미덕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인내입니다. 인내. 그래서 이 인내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 이 풍자적인 이야기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죠. 한국 사람하고 중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 셋이 돼지 우리 안에 들어가서 누가 오래 견디나 이걸 가지고 했는데 그 안에 딱 들어갔는데 제일 먼저 튀어나온 게 일본 사람이 못 견디고 아이고 지독. 여러분 돼지 우리의 냄새는 정말 독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본 사람이 제일 먼저 튀어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견디다 못 견디고 튀어나온 게 이제 한국 사람이 튀어나온 거예요. 아이고 난 돼지하고 못 있겠다. 그리고 이제 한국 사람이 나왔어요. 그런데 중국 사람이 안 나오는 거야.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오는 거예요. 한참 있다 가보니까 돼지가 나온 거예요. 돼지가. 이 사람이 나온 게 아니고 돼지가 나왔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돼지가 도저히 중국 사람 냄새에 못 견디겠다고 그래가지고 돼지가 튀어나왔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국인들의 민족성이 그렇게 참을성이 많다 하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어느 나라 민족이든지 간에 이제 인내심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삼국지에는 관운장이 싸우다가 독화살을 맞죠. 거기에 보면 독화살을 맞아서 그 당시에 명의라고 불리는 그 화타가 그 독을 빼내기 위해서 이 관운장의 그 활 맞은 부분을 파내서 피를 한 대야를 뽑아냈고 그리고 거기를 갈라서 뼈 속으로 이 독이 투입이 됐기 때문에 뼈를 깎아내게 되는데 그때 그 깊이 그 생뼈를 깎아내고 있었는데도 이 관운장이는 바둑을 두고 있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마취제도 없는데 여기서 뭘 우리에게 일러주려고 하는 거냐면 훌륭한 군자는 잘 참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나라든지 간에 소중하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단군의 신화에서 보여주는 것도 인내심이 중요하다. 그리고 중국의 그 풍자적인 이야기 안에서도 인내심을 가져야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또 우리가 이 관훈장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인내심이 결국에는 귀하다는 거, 이것을 일러주는 거예요. 성경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이 덕목, 정말 신앙인들의 덕 중에 가장 귀한 덕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인내입니다. 인내, 인내심.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예수를 믿어,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에서도 뭘 하라고 그러냐, 인내하라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베드로서 1장 5절로 7절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가장 귀한 덕에 대한 성장의 과정을 얘기하는데 거기에 보면 너희가 더욱 힘써,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힘써라. 그게 뭐냐, 너희가 예수를 믿어, 믿으면 사람들에게 덕을 끼쳐라. 믿음을 가지면 덕스러워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예수 믿는 사람이 칭찬받아야지. 아니 저런 사람이 예수 믿어 천국 간다면 난 천국 아래 못 가겠다,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믿음에 덕을 세우고, 덕이 있어도 뭐가 있냐, 하늘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알고 있는 것이 많아야 돼요. 지식을. 그 다음에 지식에 뭐냐, 안다고 껍적대지 말고 잘 절제하라.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자기를 제어할 수 있는 절제. 그리고 절제에 뭐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자, 믿음의 덕, 그렇죠? 덕의 지식, 지식의 절제, 절제에 뭐라고 그랬어요? 인내. 그리고 인내에 뭐라고 그랬어요? 경건. 그냥 꼭 참으면 인내하면서 두고 보자, 너 그냥 가만 놔두는 거 보자, 그런 복수심으로 불타는 게 아니라 경건이에요. 경건이라는 것은 깨끗한 삶이야. 후유증이 없는 깨끗한 삶, 경건. 그 다음에 경건 위에 뭐가 있냐, 내가 아무리 깨끗해도 형제 간에 우애가 있어야 된다. 믿음의 형제 간에 우애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형제 우애 위에 뭐가 있어야 되냐,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단계 속에서 중심에 딱 자리 잡고 있는 게 뭐냐면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겁니다. 인내를.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깨닫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품성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게 뭐냐? 인내라는 거예요. 참고 견뎌라 이거야. 참고 견뎌라. 속상한 일이 있을 수도 있죠. 슬픈 일도 있을 수 있고요. 내가 오해받을 때도 있어요. 그래도 뭐냐? 참고 견디는 거다. 참고. 그러면 너희가 온전한 사람이 되고 너의 인생에는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은 마치 뭐와 같냐면 마라토너 같아. 마라토너. 이 마라토너 할 때 그 달리기 경주하는 것과 같은 게 신앙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말해요. 이 마라톤 선수들이요, 그 달리기를 하잖아요. 근데 제일 끝 지점까지 도달하는 게 인간의 마지막 한계까지 도달하는 거리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 이상을 뛰면 사람이 못 견디고 죽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내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달리기 때 마라톤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마라톤 할 때 되면 많은 사람이 거기 달라붙어요. 근데 결승점에 들어오는 사람 몇 명 없어요. 근데 특이한 거는 TV를 중계할 때 보면 초반이나 중반쯤에 1등으로 달리던 사람은 어느 순간에 없어져요. 그래서 한 번은 기자가 물어본 거예요.
당신은 왜 이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열심히 달리느냐? 어? 좀 힘 조절을 해가지고 서서히 달리지. 왜 그렇게 열심히 달리냐 했더니 이 마라톤 선수가 재밌는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어차피 끝까지 못 뛴다 이거야. 내 한계가 있고 그리고 나는 어차피 1등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초장에 있는 힘을 다해서 뛰어가지고 1등으로 뻗어간다 이거야. 그러면 테레비에 잠깐 나온다 이거야. TV에 잠깐 중계하는데 나왔다가 그리고 없어지지만 아 잠깐이라도 나왔다 이거야. 나왔다. 그래서 자기는 초반에 있는 힘을 다해서 뛴다. 그 잠깐 자기 얼굴 하나 비치려고 끝까지 가지 못하는 거죠. 그만큼 경주라는 게 힘들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마라톤 오는 것과 같아서 끝까지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후에는 상이 있으리라. 이게 뭐냐면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 믿음의 생활한다 하는 것은 지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품성 가운데 가장 귀한 품성, 가장 선한 성품이 뭐냐? 그러면 저는 인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느덧 2023년 1월을 넘어서 12월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패배자도 아니고 낙오제도 아니고 인내로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인내의 성품이라는 것이 뭐냐? 첫째로 오면 인내의 성품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기다리는 거. 따라합시다. 기다리자. 예. 춘향이가 누굴 기다려요? 이몽룡이를 기다려. 이몽룡이를 기다려. 변사또가 아무리 꼬드기고 내가 너 행복하게 해줄게, 나하고같이 숙청들어서 살아라, 그럴 때 이 춘향이는 다 거절하는 거야. 나는 약속한 남자 이몽룡이가 있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이 변사또가 화가 나서 감옥에다 집어넣고 큰 칼을 채워놓으니까 이 춘향이 엄마 월매가 야 그래도 사는 게 중요하지 죽는 게 뭐 이렇게 중요하냐, 지금이라도 늦지 말고 변사또 오고 같이 자라. 그러니까 이 춘향이가 어머니 나는 일편단심이 변할 수 없습니다. 야 이놈아 그 오지도 않어. 이몽룡이 오지도 않어. 그러니까 빨리 지금 변사또에게 숙청돼서 네 목이라도 목숨이라도 건지는 것이 나아. 그렇지만 춘향이는 임양한 일편단심 변할 수 있으리라. 안 변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이몽룡이가 나타났는데 월미한테 나타났는데 완전 거지 행세라고 나타난 거예요. 그때에 이 월매가 망했다고 하지만 밥 먹고 춘향이한테 면회를 갔네. 면회를 가보니까 춘향이가 고개를 떨고 앉아있어. 그때 이몽룡이 그 앞에 가서 춘향이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월매가 야 네가 기다리는 서방인지 남방인지 북방인지 동방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네가 기다리는 서방이 왔는데 거지가 돼서 왔다. 봐라 네가 뭐 과거급제에서 온다고 뭐 사또가 돼서 온다고 이거사 지금이라도 이 사람 버리고 변사또에게 숙청들어서 목숨이라도 건져라. 그때에 춘향이가 어쩌면 예수마을 교인들하고 비슷한지 어머니 어머니 잘났어도 내 낭군 못났어도 내 낭군 어머니 제가 이렇게 해서 변사또에게 죽는다 할지라도 어머니 우리 낭군 뒷바라지하여 과거 급제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개를 떨구고 흐흐흐 하고 울었어. 그때 그 모습을 본 이몽룡이 감동을 받았겄다. 이몽룡이 하는 말이야. 춘향아 걱정하지 마. 하늘이 무너져도 종달새는 날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월매가 옆에 있다가 그래도 사내 새끼라고 큰 소리는 치고 그 안에 암행어사 마패가 들어있는 걸 모르니까 변사또가 숙청 안 된다고 망나니를 시켜서
칼춤을 추며 목을 베라고 하네. 망나니가 물을 뿌려가며 푹 하면서 막 망나니가 춤을 추면서 춘향이의 목을 이렇게 댔다가 칼을 댔다가 갖다 춤을 추고 있는데 그 찰나에 암행화사 출도야. 그때에 변사또가 오줌똥 쌌어요. 다 정리한 후에 여봐라 이 반지를 처연에게 보여줘라. 둘이 약조했던 반지야. 그 반지 딱 갖다 보여주니까 춘향이가 약속했던 반지 아니겠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그 암행어사가 이몽룡이야. 도령님 너무너무 여러분 눈이요 성경 얘기할 때보다 반짝반짝해요 확실히. 그래서 도리가 저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이제 살게 됐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냥 얘기인데 이게 뭐냐면 사람이 인내하면 옛날부터 고진감내라는 게 있죠. 고생을 참고 견디면 반드시 달콤한 게 오는 것이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중간에 너무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신앙인은 어떻게 했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메시아 되신 예수를 기다렸지만 지금은 다시 오실 재림하여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탄절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를 그렇게 찬양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얘기하잖아. 즐거운 성탄절. 이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늘 제가 매년마다 얘기하는 거지만은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메스 합성어예요. 그리스도를 경배한다 메스 예배한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이 메리 크리스마스는 즐겁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한다 이런 말이야. 예배 뭐 메리 크리스마스 뭔지도 모르고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는데 그리스도를 예배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그 성탄절에도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구약시대 때도 메시아를 기다린 것처럼 지금도 우리는 재림할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이별도 없고 죽음도 없는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재림의 예수를 기다리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지옥과 심판을 받을 죄인을 의롭게 해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 구약이에요. 그런데 신약 당시에는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는 현재 와 계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서 사함받고 구원받지만 그 구원받은 데서 멈춰있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또 소망 중에 기다리는 거예요. 마치 농부가 씨앗을 뿌리면 때가 이를 때 그 수확할 것을 소망하며 기다리듯이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야고보서 5장 7절로 8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어떻게 참아야 되느냐?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비와 늦은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여기 보면 길이 참으라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아라. 그리고 농부가 땅에서 난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그렇잖아요. 길이 참아. 이른비와 늦은비를 기다린다. 농사를 시작하려고 할 때 비를 기다리듯이 수확이 오기 전에 열매가 무르익기 위해서는 비가 와야 되듯이 그걸 기다리는 심정으로 기다리듯이 수확을 바라보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길이 참으라 길이 참아 길이 참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참된 신앙은 소망되신 예수를 기다리는 거예요. 소망되신 예수를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어야 열매를 거두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초림 예수를 기다렸다면 지금은 재림의 예수를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환란이 온다거나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우린 죽어도 천국이 있어요. 예수님 다시 올 때는 눈물이 없어요. 아픔이 없어요. 이별이 없어요. 죽음도 없어요. 영원한 안식의 생활에서 행복을 누리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예요. 순교를 당해도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기다릴 줄 모르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적으로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시골에 사진관이 있었어요. 사진관. 그 사진관의 시골에 이제 가면 그 집에서 이제 이렇게 검은 천으로 이렇게 가려요. 그리고 이제 카메라도 크죠. 사람이 저기 앉아놓고 카메라를 잰 다음에 밑에 이렇게 튜브 같은 거 있어요. 그걸 탁 누르면 치크박 이렇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진을 한 다음에 치크박 하고 이게 찍어요. 그거 찍어놓고 나면 그 필름도 얼마나 큽니까? 이렇게 큰 데다가. 그 찍어놓고 뭐 반명함이냐 뭐 이런 거 다 찍잖아요. 근데 그 사진 나오는데 시골이라 인쇄를 인천에서 해갖고 오니까 보통 20일 걸려요. 20일. 시골에서. 그 당시에 뭐 빨리 해도 뭐 도시에서도 닷새 정도 일주일 정도 걸린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지금은요. 무슨 소리야. 바로 찍어서 그냥 바로 카톡 그리고 보내요. 바로 찍어서 뭐 어디 있느냐 어디에 있다 거기 좀 사진 찍어 보내봐. 그러면은 뭐 우편물로 보낼 필요도 없잖아요. 그냥 거기서 찍은 걸 그냥 카톡으로 딱 보내면 카톡 그리고 들어와요. 보면은 거기가 보여. 세상이 얼마나 빨라졌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빠른 시대에 살고 있어도 기다릴 건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씨앗을 심으면 그 씨앗이 열매를 거둘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시대가 바빴어도 아기를 뱃속에 낳으면 10달 기다려야 되는 거야. 임신하면 10달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 세상이 빨라졌다고 2달 만에 나옵니까? 아니야. 기다릴 건 기다리는 거예요. 씨앗을 심으면 그 때가 있어요. 암탉이 계란을 부화시키려고 품으면 병아리가 나오는 데는 21일이 걸리는 거예요. 세상이 빨라져도 하나님이 정해준 시기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시기도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게 하고 있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은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복의 근원으로 삼기 위해서 천하만민이 너와 내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고 내 자식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한 그 자식이 얻어지는데 얼마 걸렸어요? 25년 걸렸어요. 25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래서 때를 못 기다려가지고 이 사라가 말이야. 아유 여보 우리 끝났어. 나도 이제 생리도 끝났고 애 낳긴 틀렸어. 그런데 내가 데리고 있는 하갈 있잖아. 하갈. 하갈하고 좀 잠을 자. 허허 믿음 없는 소리 하지도 마라. 하나님이 자식을 준다 했으면 주는 거야. 무슨 내가 외부 여자하고 해. 아브라함이 딱 거절해야 되는데 여보 괜찮아. 내가 있으면 싹싹하고 이쁘고 젊어. 그냥 살아봐. 그랬더니 그래 볼까. 그 이스마엘을 낳은 거 아닙니까? 그것이 지금까지 민족을 갈라놓은 거예요. 인내하지 못한 것. 우리는 누구의 뜻을 따라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도 개척을 하다 보니까 별교인들이 다 오더라고. 근데 어느 날 남편 하나가 왔는데 부인이 둘인 거예요. 그 왜 부인이 두냐 그랬더니 본처가 애를 못 낳아서 그래서 데려다가 산 거예요. 같이 사는데 후처는 애를 낳고 본처는 애를 못 낳고 그런데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본처가 공주요. 공주. 그렇게 착할 수가 없어. 그 둘째가
우리 교회 남명신 권사님 언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사는데 애를 거기는 줄줄이 사탕으로 낳았어. 잘 낳고. 근데 그렇게 잘 살아. 근데 둘째가 억세 아주. 하여튼 그러니까 교회는 부흥되대. 그 자녀들도 교회 나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사람이라는 게요, 욕심이 앞서가면 인내를 못합니다. 누구를 해야 되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인내해야 돼. 야곱도 고향을 떠나서 라반의 집에서 결혼해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돌아오는데 얼마 걸리냐, 20년이 걸리는 거예요. 20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총리가 되는데, 30세에 총리가 되는데 17살에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이루어지는데 13년을 기다립니다. 13년, 하나님의 때가 있다니까요. 아무리 하나님이 비전을 주고 꿈을 줘도 이루어지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시간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인내의 신앙을 가지라는 거야. 신앙생활 조금 오고 나서 그냥 금방 요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좀 신앙이 진득하게 인내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세 보세요. 하나님이 다 그를 지도자로 세우려고 하는데 애굽 군사가 자기 동족을 괴롭힌다고 해서 때려 죽이잖아. 그래서 그의 사역이 40년이 길어진다니까요. 사람이 조급하면 안 돼.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내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소망하면서 기다려라. 기다려라.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우리 집도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집안이 엉망이었어. 그런데 아버님이 예수 믿고 나서 우리 가족이 예수를 믿어요. 핍박도 많고 어려움이 많았어요. 근데 늘 저희 아버님이 우리들에게 교회 갔다 와서 소망적인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은 이제 민족의 지도자가 되라. 그리고 너희들은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주는 사람이 되라. 늘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배워야 지도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이름을 다 배우락자 쓴 거예요. 근데 저희 할아버지는 아주 별명이 동네 사람, 내가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성이 주씨에다 이름이 정뱅이요. 뭐라고? 아침부터 술 두면 하루 종일 술 두고 동네 떠나가도록 통성기도 하고. 작은 아버지는 성이 노씨에다 이름이 상술이요. 노상술이요. 노상술. 노상술. 거기다 또 할머니는 성이 반씨에다 이름이 무당이요. 반무당이야. 하여튼 구텀에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예배당 갔다 오면 편안하겠어요? 우리 어머니는 막 곤봉대 담뱃대 긴 거 있잖아. 그걸 우리 할머니가 그 뜨거운 걸로 어머니 정수리를 막 치죠. 그 이런 데가 이렇게 흉이 많이 져 있죠. 그래도 그 인내하면서 견디면서 믿음 생활 했다고. 그런데 늘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에게 식사 기도할 때도 그렇고 앉기만 하면 배워야 무시 안 당해 지도자가 될 수 있어. 너희들이 배워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어. 근데 지나놓고 와서 보니까 지금까지 인내하면서 신앙을 지키고 오니까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대로. 만약에 그때 힘들고 그 고난이 심하다고 그래서 만약에 예수를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안 믿었다. 그럼 우리가 어떤 꼴이 돼 있었겠냐고요. 우리 할아버지로부터 할머니로부터 배운 게 뭐예요? 샤머니즘하고 술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겠냐고. 시골에서 섬에서 보면 우리 가족만 그 섬에서 제일 잘된 거야. 예수 믿어가지고. 왜 남이 잘된 꼴을 아멘 안 하는 거야. 예? 핍박고 어려움이 와도 인내하면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이따가 동영상을 보여주겠지만 여러분, 우리들이 그동안에 이제 100원짜리 1000원짜리 뭐 만원짜리 동전을 모았어. 3년을 모은 거야. 3년. 3년을 모았는데 그게 1000만 원이 넘은 거예요. 1000만 원이. 그걸 가지고 우리 안혜곤 목사님이 이제 그 우물 파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물. 그래서 우물을 파서 우물이 팍 콕 터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내하면서 동전을 모으고 1000원짜리 모아준 것이 결국에는 한 지역의 사람들이 거기가 석회석이 많아가지고 그걸 그대로 먹으면 사람들의 뼈가 이상하게 되는데
깊이 가서 우물을 파주고 또 한국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서 소뼈들 같은 걸 거기다 놓고 그 물을 걸러서 내리면 석회석이 없어진다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인내하고 조금 해도 뭔가 결과물이 좋게 나와서 사람에게 유익을 준다는 거예요. 인내하면 결과가 좋게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인내가 뭐냐? 오래 견디는 거예요. 오래 견디는 거. 따라합시다. 오래 견디자. 예. 두 번째 가서는 뭐냐? 남을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인내가 뭐냐? 따라합시다. 남을 원망하지 말자. 여기 야고보서 5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여기 보면 주님이 심판하려고 밖에 서 계시다는 거야. 어떤 자에게? 원망하는 자에게. 그리스도인은 범사에 뭐 하는 자예요? 감사하는 자예요. 그냥 노래를 불러도 카이옵슨 어머니 왜 날 낳으셨나요? 그런 이용복이 노래 부르면 안 돼요. 누가 널더러 나오라고 그랬냐? 키가 나오고 나서 말이야. 왜 엄마를 원망해? 원망하고 살면 인생이 행복하지 않아요. 있는 자리에서 자족하고 감사하고 살아야 돼. 누구 때문이다? 서로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원망하지 말래요. 원망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참 교회 일도 잘해요. 봉사도 잘하고 참 좋은 일꾼이야. 그런데 얼마 지나가 보면 꼭 입으로 까먹어. 입으로 앉아갖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목사님이 자기를 설교 시간에 들쳐다본 데는 둥. 또 어느 날은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자기를 쳐다보면서 인내하지 않는다 그랬다고. 아니 내가 뭐 다 쳐다보지 뭐 누군 안 쳐다봐. 저 위에서는 나를 깔보고 있는데, 응? 아래로. 절대 여러분 원망하고 살면 안 돼요. 형제들 서로 원망하는 것은 신앙인이 아니에요. 인내하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성품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종 남편도 아내를 원망하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원망해도 안 되는 것이고 부모가 자식을 원망하거나 자식이 부모를 원망해도 되겠습니까? 그냥 서로 감사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살아가야지. 인내하면서 견디면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유명한 소경이었던 음악가 베토벤이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인내는 쓰지만 열매는 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요, 결혼할 때마다 딸을 둔 엄마가 그 딸한테 행복한 부부로 사는 비밀 하고서 편지를 읽어준대. 그 이 편지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제 딸이 시집 갈 때 편지를 써서 이 유대인들은 그 읽어주는 거야.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남편을 왕처럼 섬긴다면 너는 여왕이 될 것이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남편을 왕같이 모셔. 그러면 내가 뭐가 돼? 왕비가 돼. 남편 알기를 개같이 알아. 그러면 나는 뭐가 돼? 견처가 되는 거예요. 예. 개. 남자가 남자를 알기를 개놈같이 알면 여자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일러주는 거야. 내가 남편을 왕처럼 섬기면 너는 여왕이 될 거다. 만약 남편을 돈이나 벌어오는 하인으로 여긴다면 너도 하녀가 된다. 왜? 둘이 아파야 한 몸이니까. 내가 만약에 이 돈 벌어오는 그런 하인 정도로 여기면 너도 하녀가 된다. 내가 지나친 자존심과 고집으로 남편을 무시하면, 고집 부리고 남편을 무시하면 그는 폭력으로 너를 다스릴 것이다. 만일 남편의 친구나 가족이 방문하거든 밝은 표정으로 정성껏 대접해라. 남편의 가족이나 남편의 친구가 오면 그냥 환한 얼굴로 극진히 대접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그렇게 잘하잖아요. 그렇죠? 아, 왜 이강배 장로님이 아멘하고 난리여? 김옥자 권사님이 해야지. 그런데 밝은 표정으로 정성껏 접대하라. 남편은 너를 소중한 보석으로 여길 것이다.
항상 가정에 마음을 두고 남편을 공경하라. 그러면 그가 내 머리에 영광의 관을 씌울 것이다. 이걸 유대인의 엄마가 시집가는 딸한테 꼭 그렇게 써준다는 거예요. 잘해 주기만을 바라지 말고 네가 잘하면 네가 그만큼 대접받는다 그 말이에요. 근래에 와서 제가 철이 났는지 제가 아내한테 제 아내한테 자꾸 칭찬을 해요. 진짜 칭찬 들을 일을 해요. 그래서 자꾸 칭찬하고 좋은 일 했더니 와 얼굴이 달라.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옛날부터 칭찬을 먹고 산다고 그러잖아요. 자녀들에게도 야단치는 것보다 격려하고 칭찬해주면 그것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여러분 결혼했다고 행복해지지 않아요. 결혼하고 난 뒤에 서로 섬기고 사랑으로 행복을 만들어가는 거야. 근데 거기에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잖아요. 막 이런 얘기 내가 눈깔이 뼈었다고 당신 같은 사람인 줄 알았으면 내가 만나질 않다. 어차피 눈깔이 뼈야 만나. 눈깔이 그냥 아니 미안해요. 눈이 말이야 이 머리 꼭대기에 있으면 못 만나는 거야. 보여야지 뵈는 게 없는데. 근데 이게 낮춰져서 보니까 눈 수준이 많아요. 눈이 삐니까 만나는 거예요. 우리 그 전에 우리 교회 신방전사님이 남편을 안 오고 이제 우리 신방전사만 할 때야 얼마나 남편을 자랑하는지 우리 남편 같은 사람 없다는 거예요. 최고라는 거야. 미남이고 멋있다는 거야. 그냥 진짜 멋있는 줄 알았어요. 너무 진지하게 하니까. 근데 어느 날 그분이 우리 교회에 왔어. 왔는데 보니까 얼굴이 곰보야. 그래도 이 전도사님이 남편을 그렇게 최고로 여기는 거예요. 한번 우리 교회 체육대회를 하는데 내가 뭘 했냐면 수탁잡기를 하려고 수탁을 사오라 그 남편한테 시켰어요. 포천에 있으니까 수탁을 하나 사오라. 이 사람들이 닭을 안 키워봐가지고 이게 수탁인지 암탉인지도 모르고 암탉을 사온 거예요. 아 수탉 사오라니까 왜 암탉 사왔냐 그랬더니 수탉이라고 빡빡 웃기네. 그 어떻게 체육대회 하는데 사람들이 달라가서 수탁인 게 수탁은요 위협을 느끼면 막 날라요. 날르고 팍 가요. 암탉은 급하면요 바짝 엎드려 버려요. 이게 급하면 교인들은 이제 땅 풀어서 탁 잡기는 거예요. 난 겁나서 도망갈 줄 알았거든. 이 암탉이 그대로 엎드려 어? 금방 잡혔어. 금방 잡혀. 그래서 내가 이 암탉과 수탁도 구별 못하는 사람이라고 내가 그랬더니 어, 분명히 수탁이라고 그랬는데. 그래도 여러분 그 두 사람은 암탉과 수탁은 구별 못해도 수컷 아니 남자와 여자는 구별하더라고. 서로 인내하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니까 행복해지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도 가정에서 둘이 결혼해갖고 행복할 거 돌아오는 주일날 결혼할 거잖아 두 사람 그치? 어. 또 결혼할 사람 손들어 봐 빨리 돌아오는 토요일날 할 사람 빨리 손들어 봐. 어, 저 인간들 이제 두 사람 이제 결혼해요 이번 토요일날. 그런데 두 사람이 만났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야. 사랑과 섬김 믿습니까? 여기 신혼부부 손들어 봐. 어디 있어 신혼부부 어디 있어? 어, 거기 있잖아 빨리 손들어 봐. 행복해? 얘가 뭐야 하면 그래야지. 다시 행복해요? 네. 누가 잘 섬겨? 누가 잘 섬기냐고? 에? 아내가? 일어나서 손 들고 이 설교 끝날 때까지 해.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어. 결혼 전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아무리 좋은 자동차를 사줘도 운전할 줄 모르면 쇳덩어리야. 그렇잖아요. 아무리 좋은 남자 좋은 여자가 만났어도 서로 섬김과 사랑으로 맺어지지 않으면 여기는 행복이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너희들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 절대로 원망하지 마라. 원망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도 원망 없이 살아야 돼. 원망 없이. 이제부터 감사하고 삽니까? 원망하고 삽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요. 원망하고 살래요? 감사하고 살래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말한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해라. 속상한 일 있으면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니까 성경대로만 살면 행복이 오는 거죠. 그렇게 인내하면 결론이 뭐냐? 세 번째 결론이 너희가 인내, 기다리고 그 다음에 너희가 원망하지 않고 그렇게 살면 뭐가 오느냐? 복이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 삶이 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여기 성경 말씀 야고보서 5장 10절로 11절에 우리에게 일러준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으로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뭐대다 했다고요? 복대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여기 보면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에, 여기 보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으로 본으로 삼으라. 첫 번째 누굴 본으로 삼으라고 그랬어요? 선지자.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인내를 잘 못하고 자꾸 억울한 일 생기면 보복을 하려고 그래요. 복수하려고 그래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6.25 때 이제 군인들이 한 민가에 이렇게 민박을 하게 됐는데 빨래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하니까 이제 작전도 가야 되고 뭐 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 있는 동네에 있는 한 어린애 소년을 데려다가 이제 네가 빨래도 하고 심부름도 하고 이렇게 좀 하라 그런 거야. 근데 이 소년이 얼마나 밝은지 그냥 뭐 아무 어떤 일을 시켜도 얼굴에 웃음을 잃지 않는 거야. 얘가 항상 웃는 거야. 그래서 얘가 진짜 저게 속에서 우러나와서 웃는 건가 해가지고 이제 신발을 신고 갈 때 이게 걸리도록 해가지고 미대 바닥에 본드로 붙여놓은 거야. 얘가 신고 가려고다가 바닥하고 자빠지게 해놓은 거야 이 군인들이. 근데 얘가 그렇게 넘어졌는데도 그 아픈데도 얘가 웃는 거야. 그냥 웃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신발을 신고 가는데 미끄러지도록 기름을 발라놔가지고 그냥 미끄러 넘어뜨리는 거야. 그리고 또 이제 물기로 올 때에 이렇게 하다가 문을 열면 이게 위에서 물이 쏟아지도록 해놔가지고 물을 흠뻑 맞게 해놓고 막 군인들이 그렇게 이제 이 아이를 이렇게 골탕을 먹이는 거야. 근데 얘는 그런 골탕을 먹고 옷이 젖고 해도 넘어지고 그래도 항상 웃는 거야. 군인들이 감동을 받은 거야 얘한테. 그래가지고 이 군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화내지 않고 인내하면서 잘 웃는 그 아이를 보면서 야 우리가 미안하다. 사실은 내가 이런 상황에서 웃는지 보내라고 내가 너를 골탕 먹였는데 너가 진심으로 마음에 우러나오는 그런 참을성 있고 인내심이 있으면서 그 즐겁게 하는 모습으로 내가 감동받았다. 더 이상 너한테 이제 골탕 먹이지 않을게.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 애가 진짜의 아저씨들? 그랬더니 진짜지. 그렇게 할게. 아 좋아요. 그러면 나도 아저씨들 국에다가 침 안 뱉고 아저씨들 국에다가 제가 오줌 넣어서 부었던 거 그런 거 안 넣게요. 그랬다는 거야. 이게 뭐냐면 사람이 겉으로는 인내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누군가에게 복수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인내는 뭐냐면 참된 인내라는 것은 성숙한 마음이에요. 성숙한 마음. 저 사람들이 나를 괴롭혀도 보복하지 않냐고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대해주는 게 그게 인내예요. 이런 인내를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뭘 주느냐? 복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망하거나 남을 괴롭히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자들에게 소망을 가지고 참고 견디면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에도 보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으로 본을 삼으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고난이 없다면 인내도 없어요. 고난이 있기 때문에 인내가 있는 거 필요한 거예요. 그 인내가 필요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같이 오래 참으라. 그러면 선지자처럼 오래 참으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예레미야 11장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우상 숭배하고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외치니까 그 소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싫은 거야. 그래서 이 예레미야를 그 아나돗이라는 곳에 가둬놓고 그를 해하려고까지 하잖아요. 그 정도로 선한 말을 할 때에 어려움이 온다고. 그 어느 때는 내가 아유 이렇게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라고 해도 가슴에서 불붙는 마음이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끝까지 인내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해보지만 사랑을 주고 관심을 줬던 사람들에 의해서 배신당할 때가 많습니다. 아 이제 그런 건 하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이 있지만 어떻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일을 안 하겠습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끝까지 인내하는 거죠. 아니 생각지도 않게 지난 주간에 그 인천에 계신 원로 목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들이 어떤 목사님들이냐면 감리교 목사님들인데 이분들이 이제 시골 같은 데서 목회를 하고 은퇴를 하신 거야. 은퇴를 하셨는데 이분들이 살 데가 없는 거예요. 집도 없고. 그래서 감리교에서 원로원이라고 이렇게 그분들이 살 수 있는 집을 주안에다가 지어놓은 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살고 있는 분들인데 한 50여 명 되는데 이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 목사 힘든가 봐. 요즘에 말이야 다른 교회 큰 교회에서 이 성탄절 되면 우리를 위로해 주러 오거든. 오는데 이번에는 오겠다는 교회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 장 목사님이 좀 오셔서 오후 4시부터 예배 드리는데 성탄절 예배 설교 좀 해주고 그리고 저녁 좀 사줄 수 없겠나? 이러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래서 제가 가겠습니다. 기꺼이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전화가 왔어요. 혹시 뭐 우리 한 30분만 찬양도 해주고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애들도 좀 이렇게 데리고 올 수 없는가?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그게 남의 얘기 같지가 않은 거야. 평생토록 복음만을 위해서 살다가 사심 없이 살다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나도 이제 은퇴 때가 되니까 살 집이 없잖아요. 살 집이 없어서 우리도 합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성도님들 장로님들이 알아서 해봐. 그러니까 하고서 성도님들이 십시일반하면 살 집은 하나 생기지 않겠어? 근데 5억을 마련하는데 그걸 못 했더라고요. 그랬더니 오더니 목사님 22일 날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 은행에서 해가지고 목사 이름으로 융자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 할 수 없다는 게 어떡해. 어차피 나야 뭐 빚 가운데 사는 빚의 사자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사인해가지고 우리 은행에서 일단 이렇게 하긴 했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 이 정도 실력인데도 그 정도인데 이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살 집이 없잖아. 복음만 위해 살다가 그래가지고 감리교에서 허스름한 집이지만 이런 걸 지어가지고 거기 살고 있는 분들이 한 50여 명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을 모실 수 있겠냐? 그래서 아이 걱정하지 마시라고 봐요. 여러분, 그분들이 세상 부귀 영화 누리지 못하고 인내하면서 한 영혼을 위해 살리겠다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겠다고 일생을 사신 분들이야. 이게 선지자의 길입니다. 이게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작은 시골 교회들 이렇게 보니까 은퇴하는 목사님들이 더 어려움을 당하고 있더라고. 더 옛날하고 또 달라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신학생들이 신학교에 안 가요. 목사들이 너무 고생스럽고 어려움이 오는 걸 보니까 이제는 신학교를 안 가는 거야 목사들이. 그 신학교가 지금 반토막 나서 다 미달이야 지금요. 이게 뭐가 있어야 되느냐? 인내로서 오래 참는 게 없이는 선지자의 길을 못 가는 거예요. 복음 전도자의 길을. 한동안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할 때는 영광스러움이 있었지만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부터 먹는 날보다 굶는 날이 많았어요. 우리 교회 개척하고 나니까 생활비 5만 원 주더라고. 5만 원. 5만 원 갖고 헌금하고 나면 없어요. 그런데 또 조금 지나다가 또 하여튼 교인들이 웃겨요. 새 중에 제일 싸나운 새가 텃새예요. 텃새. 거기서 또 개척 오야방이 텃새라고 뭐 내 말 안 듣는 목사라고 생활비 안 주겠다네.
그래서 내가 생활비 받으려고 목회하는 거 아니라고 복음 전하려고 온 거라고 안 주면 안 받으면 돼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 순교니까 괜찮아요. 그때 진짜 안 줘 진짜. 개척하고 나서 진짜니 우리 예수 마을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생활비도 안 줬어요. 그때 말이야 양복 팔고 하던 분이 누구냐 이강배 장로님이요. 바로 각 교회 옆에서 양복 한 벌밖에 없어. 봄 여름 가을 겨울 얼마나 입었는지 반들반들해요. 그런데 옷 하나 줘. 그거 생각나요? 반들반들 고동색. 에? 지금에 와서 그 얘기해. 아, 왜 그때 옷 줄 줄 몰랐지? 내가 그렇게 살았어. 그래가지고 먹을 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주니까. 목회가 그런 거예요. 그래도 인내했어요. 견뎠어요. 배고파 굶어 죽으면 순교하는 거지 뭐. 견뎠어요. 그게 신나더라고. 안 받으니까 자신감 있는 거야. 여러분 나는 생활비도 안 받습니다. 안 줍니다. 내가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으면 순교한 줄 아세요? 그러면서 설교했지 뭐. 그랬더니 우리 교인들이 불쌍하다고 뒤로 갖다 주는 게 더 좋아. 더 많어 많어. 여러분 만약에 그때 힘들다고 나 안 해 목회 안 해 그랬다면 내가 지금의 이런 영광의 자리에 있겠어요? 인내로서 가는 거 인내. 여러분들도 살아가다 보면 힘든 과정이 있어요 다. 근데 그 과정을 지나고 보면 영광이 온다니까. 영광이 그게 복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어려움이 왔었죠. 에스겔 선지자는요 백성들이 자꾸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나가 심판해야 되겠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통곡을 할 일이지만 통곡하지는 마라. 탄식만 해라. 그러면서 그거를 하나님이 시청과 교육을 시키는데 그게 뭐냐면 에스겔의 부인을 에스겔서 24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에스겔 부인을 하나님이 갑자기 죽여요. 죽게 하는 거야. 죽게 하면서 에스겔한테 뭐라는지 아십니까? 울지 마라. 울지 말고 탄식만 해라. 내 백성이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회개하지 않으므로 이런 죽음이 그 자손대에 일어나게 될 건데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죽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왜 위로해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저들이 그걸 바라보면 너무 기가 막혀서 울지를 못하고 탄식하는 일만 있을 것이다. 이걸 시청가 교육을 하나님이 직접 시켜. 선지자의 길은 그렇게 고달픈 거예요. 백성들이 바로 살지 않으면 주의 종이 고달픈 거예요. 나중에 고멜이 말이에요. 고멜. 고멜하고 장가를 보내는데 호세아 선지자한테 호세아야 너 장가 가는데 고멜하고 해. 왜냐?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고 영적 간음죄를 계속 범하고 있어. 영적 간음죄를 보내고 있지만 내가 저들을 단방에 심판할 수 있지만 내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게 돌아오기 기다리고 있으니까 너는 장녀인 고멜하고 결혼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뭘 보여주는 건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의 더러움을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고멜하고 결혼을 했어요. 얼마 후 살다가 고멜이 이 남자한테 만족을 못하겠는 거야. 자기 허든 벌을 어디 갔어? 집을 뛰쳐나가서 딴 놈하고 사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가서 데려오라 이거예요. 내 백성이 이와 같이 산다 이거예요. 이와 같이 영적으로 간음하고 있어도 나는 저들을 용서하고 데려온다. 하나님이 그렇게 시청과 교육을 해. 세 번이나 고멜을 데려오면 또 뛰쳐나가고 데려와서 어느 정도 살만하면 또 뛰쳐가고 조건 없이 용서하고 데려오는데 계속 그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백성이 이래. 내 백성이 이와 같아. 그러니 어떡하냐? 용서해라. 여러분 주의 종의 길은요 그만큼 고난의 길을 이기고 가는 거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도 인내하라는 거야. 인내하라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누구의 예를 들었어요? 욥의 예를 들었어요. 욥. 여기 보면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그랬잖아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행복하게 살만 했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도둑놈들이 이 이웃의 강도들이 와서 재산 다 뺏어가 그리고 자녀들이 모여서
생일 잔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태풍이 몰아쳐가지고 집이 무너져가지고 자녀가 다 죽었어. 그리고 욥이 온몸에 악창이 났어요. 인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에게 이런 재앙이 올 수 있느냐? 어떻게 이런 재앙이 올 수 있느냐? 물질도 다 뺏겼어. 자식도 다 죽었어. 당신의 건강도 잃어버렸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지경이겠어? 그랬더니 욥이 하는 말 좀 보세요. 여보, 우리에게 좋은 날이 있으면 나쁜 날도 있는 거야.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 어려움을 이겼어요. 욥의 아내는 뛰쳐나가 버렸어. 야, 믿지 못할 게 그대 이름은 여자예요. 나중에 욥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갑절로 복을 줬어요. 갑절로. 여기서 하나님이 일러주는 게 뭔지 아세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라는 뜻은요, 헬라어로 얘기할 때 호포모네라고 그래요. 호포모네. 호포모네라는 건 뭐냐면 아래에 거한다 이런 뜻인데요, 무거운 것이 나를 짓눌러. 그 짓눌러 가지고 내가 이게 눌려서 죽게 돼. 그래서 내가 이 무거운 걸 들어올리는 거야. 있는 힘을 다해서 기중기같이 그냥 있는 힘을 위해 들어올리는 이것을 뭐라냐면 호포고네라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인내, 인내. 내가 살기 위해서 들어올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무거운 짐들이 막 나를 팍 들어올려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들어올려야 돼. 인내하며 견디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그게 고난이 아니라 축복의 도구라는 거예요. 성탄절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연말이 오면 사람들이 힘들어, 세상이 왜 이래, 그리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죽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석에서 보석에 나오는 그 진주가 어디서 나오죠? 조개에서 나옵니다. 조개에 모래알이 들어가면 그게 진주의 그 아픔을 계속 찔러요. 아픔을 준다고. 그럼 그 아픔을 이기 위해서 거기서 애기 계속 나와가지고 그걸로 뭉쳐져서 나온 게 진주란 말이죠. 그래서 진주의 의미가 뭡니까? 눈물이야, 눈물. 아픔을 이기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진주라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아픔이 올 수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슬픔이 우리에게 온다고요. 그래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도 제 누나 우예가 하구라는 형이 있었어요. 근데 이 형이 홍역 때 돌아가신 거야. 근데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그 하구를 말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왜? 가슴에 무덤을 쓰고 있었거든.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너희 형 하구는 엄청 잘생겼었다. 여러분, 돌되기 전에 돌아가셨어. 홍역으로 돌되기 전에 세상을 떴는데 우리 어머니 눈에는 제일 멋있었다는 거예요. 제일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부모의 가슴에는 그런 응어리가 있는 거야. 그래도 그걸 이기면서 자녀들을 키우고 그리고 승리한 거야. 사람은 힘든 일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걸 인내하면 더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진주가 생기듯이 우리도 그런 보석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도 여러분, 이 나라의 좋은 지도자인 이승만이라는 지도자가 딱 등장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우리나라가 봉건사회 왕정시대 때 아닙니까? 신분이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양반은 영원한 양반이고 말이지. 양반은 영원한 양반이고 천민은 영원한 천민이잖아요. 이걸 개혁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승만 대통령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신분개혁을 해서 양반과 천민을 없앴고, 그리고 배워야 우리는 이길 수 있다고 해서 한글을 깨우치고, 한글을 깨우친 사람이 이승만이고 말이죠. 그리고 시장경제를 가져서 자기를 자기 것을 소유할 수 있도록 했잖아요. 여러분, 며칠 전에 뉴스 저기 신문 보셨죠? 북한에서 병든 소, 죽은 소 그거 팔아먹었다고
아홉 명을 총살시켜버린 거 있잖아요. 예? 총살을 시켰어. 아홉 명. 그 병든 소를 팔았다고. 왜냐?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명이, 사람의 생명이 중요합니까? 죽은 소가 더 중요합니까? 이동님 질문 같지 않으면 대답을 안 해요. 죽은 소가 귀해요? 사람 생명이 더 귀해요? 근데 저 북한은 유물론이라고 공산주의. 사람의 생명보다 물질이 우선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저런 공산주의 김일성 주체사상 주사파를 지지하냐고. 저 이재명이는요, 지금 자기들 스텝을 해서 내년에 선거는 누굴 지금 지원합니까? 한총련. 한총련 세력들이 다 장악하려고 그러잖아. 여러분, 우리는 인내를 하되 뭘로 인내하느냐?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인내인 거예요. 적당하게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인 거예요. 진리로 거짓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 견디면서 우리는 진리로 이기리라, 선으로 악을 이기리라. 그러면 악한 것을 갖고 싸워야 되잖아요. 대한민국이 거짓되면 되겠어? 거짓이 대한민국을 지배하면 되겠냐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말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조금 있어 이제 4월 10일 날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잖아요. 맞아요? 네, 국회의원 선거예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치열하게요. 벌써 다 모함을 하고 있어요. 이게 안토니오 그람시가 계속 거짓된 것으로 사회를 혼란하게 만들거든요. 사람을 속인단 말이야, 거짓되게. 우리는 속으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지금 만들어낸 게 뭔지 아세요? 쌍특검법을 만들어. 쌍특검법. 쌍특검법을 만들어가지고 내년 총선에서는 아주 정권을 자기네가 다 가져가겠다. 아니, 이해찬이가 지금 뭐라는가? 국회의원 자기네가 150석, 180석을 넘어서 240석까지 해먹을 수 있다고 그러잖아. 여러분, 이럴, 그래서 내년에 부정선거를 철저히 감시해야 돼. 근데 얘들의 쌍특검법이 뭐예요? 쌍특검법 넘겨서 보시면, 민주당이 내년 4월 10일에 쌍특검법이 이제 국회가 12월 20일 날하고 28일 두 번 열게 돼 있어요. 정상국회를. 근데 금년 초부터 얘들은 벌써 내년 선거를 대비해서 계획을 짠 거예요. 쌍특검법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 더 넘겨서 보세요. 12월 28일 하는데 김건희법 그 도이치모터스, 이 뭐냐면 자동차 판매 회사의 주식 뭐 했다는 거고, 대장동 50억 사건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서 뭐 했다. 그래가지고 특검법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웃기는 짓을 했는지 아세요? 여기 보면 이 대장동 사건은 교섭단체가 되지 않는, 교섭단체가 되지 않는 당에서 이 특별검사를 선별한다. 그러니까 교섭단체가 안 되면 국민의힘하고 더불어민주당 빠지고 어디 보고 하라는 거냐? 정의당. 정의당이 검사 20명하고 공무원들 40명을 해서 특별검사를 뽑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왼쪽에 김건희 특별 여사의 그 특별 이 감사는 어떻게 하느냐?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당이 교섭단체와 교섭 비교섭단체가 연합해서 뽑는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소속된 당이 어느 당이야? 국민의힘은 제하고 교섭단체 당이 어디요? 거기 대하면 더불어민주당. 거기하고 비교섭단체 정의당하고 해서 뽑는다. 여러분, 이렇게 법을 얘네들이 다수의 국회의원이 통과시켜버렸어. 이게 자동으로 통과되는데 12월 20일 날 국회에서 이걸 김진표 국회의장이 선별을 안 해주잖아요. 안 해주면 28일 날은 자동으로 그게 상정이 돼가지고 국회의원의 과반수가 출석해서 통과시키면 돼. 그러니까 이거는 100% 통과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김건희 이거는 무슨 법이냐면 주식을 투자했는데 9천 원에 사가지고 2천 원에 떨어졌을 때 주식 조작을 했다는 거. 근데 주식 조작하면 돈을 벌었어야 될 거 아니야. 까먹었어.
그리고 이미 이거는 다 조사를 했던 거예요. 넘겨서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얘들이 금년 23년 4월 27일 날 이걸 해가지고 벌써 다 해서 12월 28일 날 통과를 시키려고 계획을 짠 거예요. 자, 12월 28일 날 통과되는데 넘겨서 보시면 이게 개인 문제잖아요. 가정 문제잖아. 근데 이거에 대해서 조국이가 한 얘기 좀 보세요. 수용하면 가정이 파탄나고 거부하면 정권이 파탄한다. 파탄 안 나. 왜? 이 백성을 깨우치면 파탄이 안 나는 거예요. 여론조사 보면 김건희가 60.5% 특검을 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이게 쏘가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또 국민의힘에서 이것들은 뭔지 모르겠어. 쌍특검. 여러분 이거 하는 순간에 제2의 박근혜가 되는 거예요. 탄핵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십시오. 넘겨서 보시면 거기에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가 어디요? 민주당이죠. 비교섭단체 정의당. 이런 데 가서 해가지고 지금 특검 검사들을 뽑겠다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그동안에 뭐 했어? 싸움이라도 들고 안 되면 핏기라도 들고 바깥에 나와서 데모라도 했어야 될 거 아니야? 국민을 깨우쳐야지. 여기 보세요. 넘겨서 보면 기가 막힙니다. 이거 날짜 보면요. 특가법이 12월 28일 통과되면 이게 보름 내로 공포를 하게 돼서 대통령이 거부하든지 거부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거부 안 하고 공포로잖아? 그러면 바로 14일 내로 특검단을 임명을 해요. 특검반을 임해서 1월 20일 하고 이들이 이제 그다음부터 이 검사반을 만들면 20일 만에 수사 준비를 완료하고 2월 16일부터 수사 들어가는 거예요. 수사. 그러면 2월 16일부터 검사들이 매일 브리핑을 하는 거예요. 이때 보면 이제 뭐 이건희의 집안 뭐 할 것 없이 탁탁탁 털겠죠? 어? 요게 뭐냐? 얼마 동안이냐? 70일. 그러면 4월 30일 날 끝나. 2월 16일부터 선거일이 언제요? 4월 10일. 얘네들은요, 벌써 금년 초부터 작전을 짠 거야. 4월 10일 날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이런 걸 짠 거야. 근데 이걸 누가 알아야 되냐? 백성이 먼저 알면 쏘가 넘어가지 않잖아요. 주사파에 더 이상 대한민국 넘기면 안 돼. 김일성 주차 사상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한 청년 세계로 넘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재명이 지금 스텝들은 거의 한 청년이야 지금. 넘겨서 보십시다. 그래서 이거 압수수색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넘길게요. 넘겨서 보세요. 여기 자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나중에 유죄로 밝혀지든 말든 민주당은 아무 상관없다. 목적은 단 하나, 총선 개입 및 승리뿐. 이 사람이 이런 얘기했어요. 신사적으로 해서 지면 무슨 소용이 있냐? 어떤 방법으로라도 이겨야 한다. 여러분 이런 사고방식 합법적이고 진리로 이겨야지, 그렇죠? 이기려면. 그래서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될까? 대통령은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돼요. 우리가 지켜주면 돼요. 아니 대통령을 이게 지금 뭐냐면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한 한번 작업을 얘네들이 검사를 탄핵하고 나니까 이제 맛이 들렸어. 이제 대통령 탄핵까지 하려고 각본에 짜 있는 거예요. 이제 이거 거부했잖아요. 민노총이 들고 일어날 거야 이거.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싸워야 된다고. 더 이상 안 속아. 진짜 특검 받을 사람이 누군가 보세요. 특검은 이 사람들이 받아야 돼. 여기 앞에 이 사치의 끝판왕 이 사람은요 국가 군인용 비행기를 타고 해외까지 간 여인이 김정숙이요. 그리고 대통령이 가는데 먼저 앞서간 여인이요. 그리고 인도도 자기 혼자 갔어. 국가 비행기를 타고 이 짓거리를 했어요. 사치의 끝판왕이.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경기도 이쪽에서 이 사람 공무원들을 자기 종부리 타고 공무원 카드를 제멋대로 쓴 사람이에요. 여러분 국가에 해를 입힌 누구를 특검해야 돼? 대통령 되기 전에 했던 것 갖고 지금 시비 걸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좌파 성향의 대중정당이 탁 똘똘 뭉쳐갖고 뭐 이거 우습개혁이잖아요. 국민의힘 저거 우습개혁이잖아. 그래서 내년도에는요
이 보수 단체인 기독당도 들어가야 돼. 예, 들어가서 같이 연합해 가지고 대한민국을 지켜내야 되는 거야 지금. 아니 저렇게 소고기 하나 먹었다고 아홉 명을 총으로 쏴서 죽이는데 이런 데 넘어가면 주사파에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인내하지만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진리로 거짓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우리는 소망교회 대한민국은요 지금 세계에서 가장 복된 나라야. 이 나라가 하나님을 잘 섬긴 나라 아닙니까? 왜 이 나라를 엉터리 만들어야 됩니까?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고. 예? 오늘 말씀을 다 새기고 하나님 우리가 인내하되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더 이상 저 정치하는 저 국회의원님들 예? 저런 거짓 때문에 쏘가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론도 말이야 자꾸 국민들의 귀를 속여. 그러니까 이거를 말할 수 있는 건 목사밖에 없어. 왜 얼굴들이 늑대같지만 여기는 다 더불어민주당만 있나? 물론 여러분들이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 이거. 그러나 진리는 진리로 이기는 거야. 악은 선으로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가 이게 거짓 때문에 안 된다. 진실하게 하라. 부정선거 해도 안 된다. 동성애법 통과돼도 안 된다. 이런 악은 악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함으로 국민을 더 이상 속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한 거예요. 우리는 인내로서 진짜 대한민국은 메리 크리스마스가 돼야 돼. 예수 성탄으로 전 국민이 축하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되도록 더 이상 속지 맙시다. 하나님의 진리로 승리하는 자 되기 원하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